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문, 이 짧은 연설문은 상당히 문장이 정확합니다. 수준도 높습니다. 이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 마구 헤맸던 문재인 시대 연설과는 다르고요. 확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문도 알알이 상당히 심각한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유엔 전문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이 미국 노틀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으로 다시 한번 석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 노틀담 로스쿨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유엔 시스템입니다. 제가 유엔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한국에서 할수 있는 아주 드문 논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와 연대 제목이 그렇습니다. 전환기 해법의 모색, 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 Watershed Moment라는 것은 이번에 유엔 총회의 아젠다가 아닌가 하는데 Watershed 분수령이죠. 분수령, 분기점, 물이 갈라지는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전환기를 그 Transitional Time이라는 직역을 하지 않고 비유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뭔가 지금 국제적으로 전환기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범 팬데믹이라는 개념이 세계를 상당히 가깝게 만들었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아젠다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상당히 합의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젠다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금 이 전환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일으켜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쓰신 분이 좀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만든 유엔 인권 협약을 보시면 유엔의 본질을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되거든요. 유엔 인권 협약은 A, B 규약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기타 의정서가 있어요.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A 규약이 일명 사회권이고 B 규약이 일명 자유권입니다. 그런데 유엔은 본질적으로는 비규약이라는 자유권에 더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이 연설문을 쓰신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은 굉장히 독특한 조직이고 유엔의 탄생은 인류의 멋진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만큼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요구에서 탄생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몇년 전에 그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네 개의 국기가 지금도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소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사실 이네 개의 국이 만든 조직이 유엔입니다. 이 4개국이 유엔을 만들 때 독일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도 수도 4등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베를린은 동독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동독 한가운데 서베를린이라는 섬이 등장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서베를린은 일종의 가치의 섬입니다. Island of Value입니다. 동독 한가운데 이 자유의 섬이 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4개국의 연합군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갈까? 라고 구상하던 차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 한번 보세요. 동베를린이 있고 고립된 서베를린이 있죠. 동독 한가운데 고립된 서베를린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서베를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독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거든요.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도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행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서베를린으로 사람들이 갔고 우리가 아는 그 동백님 사건이라는 것은 이 서베를린에 있었던 한국 유학생들이 동독 쪽으로 가서 밥도 얻어먹고 하면서 생긴 문제죠. 말하자면 동독 지역 내에 자유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동백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시는데 지금 바로 이 독일을 네 나라가 나누면서 빨간 부분만 소련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서방인 영국, 프랑스, 미국이 가지게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그 독일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상황이 그 이후에 그 70년 이상의 그 세계 글로벌 소사이어티 세계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 이 4개국이 파시즘을 대항해서 싸웠다 이렇게 되죠.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대항해서 싸운 것이 자유를 향한 투쟁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유엔 연설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시즘에 대항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이 스탈린의 소련은 과연 자유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있죠.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다, Just War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우리는 파시즘과 싸웠던 전통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가 반파시즘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합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77년간 공산주의 종주국들, 소련이나 중국이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청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공산주의도 인류에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산주의 77년을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시도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망령이다. 아주 노골적인 것이에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사회주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직 지배계층의 권력만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죠. 이 트럼프가 심각하게 부정선거로 알려져 있는 2020년 11월 노골적인 미국 부정선거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권좌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트럼프의 반공산주의, 반공 유엔 연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와 같이 가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이 반공산주의, 반권위주의, 트럼프식 자유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무한대의 자유, 동성결혼까지도 권장하는 무한대의 자유하고 거리가 멉니다. 트럼프의 자유는 환경적인 질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전쟁은 자유를 위한 전쟁도 있지만 그 자유의 질적인 차이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우리가 자체 속으면 바이든의 자유인지 트럼프의 자유인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말하는 자유는 성경적인 질서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일견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또는 미국의 딥스가 말하는 자유하고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21번이나 부르짖은 자유, 그리고 연설할 때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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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하는데 그 자유는 무엇인가? 바이든의 자유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혼동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윤석열 유엔 총회 연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자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연설문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바이든의 자유가 아닌 자유는 무엇인가?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지도를 보여드린 것처럼 4개국 중에 3개국이 서방이었고 이 세 나라가 자유 진영을 대표했기 때문에 자유가 우세한 가운데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평등 또는 사회권을 더 강조하는 소위 공산주의 국가를 함께 하지만 아래에 두는 방식이 유엔입니다. 이것은 유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유엔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압도적인 우세한 가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엔 분담금을 일관되게 약 25%, 4분의 1 정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대주주입니다. 75%가 연대해서 이 대주주를 비난할 수 있고 깎아낼 수 있지만 미국이 없는 유엔은 유엔이 아닙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발언들을 했었죠. 그래서 유엔을 한번 세게 길들이다가 엄청난 저항을 받았던 정치 현실을 보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트럼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자유의 위협이 있을 때 유엔이 연대해서 그 자유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유엔에서는 휴머니테리언 인터벤션이라는 개념, 인도적 개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유엔 헌장에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평화유지군이 적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낸 사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헌장의 정신은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North Korean 말을 전혀 쓰지 않았지만 이것은 북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두 줄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8글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현상 변경이란 말의 반대말은 현상 유지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status quo라는 라틴어입니다. 현상 유지. 그리고 그 반대말은 현상 타파라고도 하지만은 현상 타파보다는 현상 변경이란 말을 요즘에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변경, 현상 타파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심각한 모순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스테이터스 큐라는 이 국제 정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대량 살상 핵무기 개발국이라 할지라도 국제 질서의 현상 변경을 가져오면 봐준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핵심입니다.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김성옥 대표는 굉장히 외로운 스피커인데요. 북한의 현상의 변경을 가져오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연설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김성옥 대표가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고 했던 이 책에도 북한의 현상의 변경은 평화적으로 와야 된다고는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 결정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노예 문제로 거의 70년 이상 굉장히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현상 변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남북 전쟁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 남북 전쟁은 분기점이 됐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서 헌법 13, 14, 15조 수정 헌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요. 그러한 현상 변경, 이것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입니까? 남북 전쟁은? 그렇죠. 그리고 2차 대전이나 이런 것도 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사실은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역사의 참여자로서 함께 하지만 그 엄청난 현상 변경, 스테이터스 큐가 깨지는 이런 현상 자체는 어떤 특정 인간에 의한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요즘에 왜 VN 뉴스나 MPK에서 과감하게 다시 기독교가 희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빌 게이츠라든지 기타 딥스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다보스 포럼 같은 데는 초대받으면 엄청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해서 막대한 돈을 내고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도 다 초대받아서 가죠. 대기업에서도 가고요. 아무나 갈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는 대기업이 아니면 갈 수도 없고요. 대정치인이 아니면 갈 수도 없고 그런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인 잘난체죠. 그들이 내세우는 이 아젠다 같은 것을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늘 귀를 기울이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젠다가 정확하게 다보스 포럼 계열의 아젠다와 일치합니다. 이 다보스 포럼 계열의 아젠다 핵심은 자유거든요.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좌지우지한다.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현상이 변경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런 현상 변경이 자유 선거에 의해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지 않는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 규명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글로벌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아젠다를 갖고 있는 세력하고 가장 크게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희의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시대가 안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대가 안 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현상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 안 시키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까지 방치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유엔이 설립될 때 스테이터스 큐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방이 유엔이나 나중에 중국과도 손잡았던 것처럼 유엔 시스템 자체가 원천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 진영이 지분을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은 그 자체로 위선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위선을 하나의 제도로서 내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엔은 절대 반공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키는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유엔은 피한다, 회피한다, 대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범공산주의 그룹과 범자유진영 그룹이 적어도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속에서는 하나가 되었죠. 그 대표적인 현상이 국제적인 차원의 부정선거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 사람들 다 알지만 제도권 전체가, 특히 언론이 모두 합의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전혀 규명되지 않는 한국의 부정선거와 미국의 부정선거. 사실은 부정선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음모론일까요? 아닐 텐데요. 제도권 언론은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대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이 갖고 있는 이 위선적인 구조, 공산주의와 함께 가는 절대 반공이 아닌 공산주의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구조는 사실은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서방 또는 자유진영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은 또 거기다가 동성결혼을 퍼뜨리는 그런 악행을, 음행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못지않게 인류사회에 아주 심각한 제약을 퍼뜨리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담보해주는 조직이 유엔이 돼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유엔이 창설될 때는 전혀 그런 의지가 아니었죠. 유엔 창설기에 있었던 두 가지 대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48년에 유엔 인권 선언이죠. 유엔 인권 선언은 유엔 자유 선언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켰던 유엔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진정한 인류가 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지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77년간 세계가 바로 이 유엔 인권 선언,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왔느냐? 전혀 아니죠.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공산주의와 손을 잡은 이상은 유엔 인권 선언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유엔 인권 선언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배고픔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 학점으로부터, 그리고 폭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폭정이 있거든요. 근데 유엔 회원국이거든요. 중국에 폭정이 있어요. 유엔 회원국이에요. 러시아에서 실무시한 전쟁을 일으키죠. 유엔 회원국일 뿐 아니라 안보리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유엔은 이렇게 자유에 대한 선언을 해두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죠. 이게 바로 유엔입니다.